아이뉴스 24. 오늘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인데요. 다섯째 임신 정주리, 계획 임신 해본 적 없어. 나팔관 제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이겨내. 라는 기사입니다. 개그우먼 정주리가 다섯째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나팔관 제거 수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았던 과거를 털어놨다. 정주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주리에 주리 하우스에 새 생명이 또 찾아왔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임신 4개월 근황을 공개했다. 촬영 시점 기준 임신 15주 3일째라고 전한 정주리는 내년 1월 11일 출산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나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단 한 번도 계획 임신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감사하게도 다섯째가 찾아와줘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정주리는 과거에 나팔관 제거 수술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23세 때 난소에 난 혹 때문에 한쪽 나팔관 제거 수술을 했다.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기를 못 낳을까 걱정도 많았다. 남은 한쪽 나팔관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 임신 가능성이 작았는데 아기가 생길 때마다 늘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이를 주신 거예요. 또 뱃속에 아이의 태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주리는 아기 태명은 또또다. 제주도 방언으로 따끈따끈하다는 뜻을 한다. 우리 집에 또 행복 사랑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벌써 만삭 때 몸무게가 넘었다는 정주리는 6개월이나 남았는데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9년 기저귀를 갈았는데 3년 더 하면 된다고 농담을 던진 정주리는 내가 선택한 삶이고 누굴 탓하겠나. 저출산에 이렇게 내가 낳아도 티가 안 난다. 얼마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정주리는 2015년 한 살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해 슬하의 사남을 두고 있다. 2015년 첫 아들을 품에 안은 뒤에 2017년 둘째, 2019년 셋째, 2022년 넷째 출산했다. 이번엔 딸 낳았으면 좋겠네요. 아들 넷에 딸 하나면은. 자식 낳아서 키우면 딸도 있어야 돼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8년 6개월 만에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뉴스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다른 그 정부들은 전부 돈만 쳐들였지 결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산율 그 저하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니 지금 8년 6개월 만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6년 몇 개월인가? 8년 6개월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이 출산율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퍼센트가 그 전에 비해서 뭐 상당히 높은 퍼센트였어요.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뉴스에 어제 봤던 것 같아요. 아주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기도 살아나고 이 출산율이 제일 중요한 게 출산율 살아나고 지금 부동산을 잡았잖아요. 그래 지금 아주 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야당만 이제 탄핵질이 뭐니 요따이지도 안 하면 됩니다. 요즘 기존 자녀가 있는데도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늘어났어요. 이런 분들이 인구 감소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입니다. 국가에서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한 개그우먼 정주리에게 포상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이런 그 경제적으로 아이 다섯이면 엄청나게 먹고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국가에서 좀 책임져 주고 또 일자리도 정주리에게 뭐 파트 타임이라도 이렇게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좀 일자리를 많이 줘야 된다고 봐요. 이 다섯 애들을 매개 살리고 교육시키려면 국가도 책임지고 사회 전부가 다 정주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이런 사람이 애국자예요. 윤 정부의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열성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참, 지금 요새 그 윤석열 정부가 아주 그 경제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뭐 세일즈 대통령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고 있어요. 문체부 우리 또 K-팝
역대 최고의 수입을 했다잖아요. 최고의 뭐 1조가 뭐뭐 저기 그 소득을 올렸다고 그러죠. 참 문화도 그 부장관 그도 참 열심히 뛰죠. 해외로 대통령도 뛰고 이런 데서 야당이 자꾸 탄핵 우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아이뉴스 24년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다섯째 임신 정julie 계획 임신 해본 적 없어요. 나팔관 제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이겨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